지사가 되고 나서 되게 직전까지 위원장님하고 저 그 우리 농정해양수산 위원님 오실 때 김성남 당선인 또 우리 장대석 방송한 부담 지금도 경험기 머리 띄워가지고 인상과 이렇게 갈았던 막걸리 맛은 그 고장의 인식과 비례한다는 말을 바로 그 고장 막걸리가 제일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했던 음식 생활 3년 동안 저도 농사 짓는 체험을 했었습니다. 단 한 푼도 돈 벌지 않았고요. 제 연금으로 총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과수원에서 또 유기농 하는 그리고 농업이나 농촌이나 농민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화덕을 댄 정도의 우뚝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서 농민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한 2년만 다니면서 다 했던 그 사과는 11월 중순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른 사과가 아마 저 도마도로 재기원 하는데 갔던 경북 상주입니다. 전부 경기도가 아니에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양돈 농가였습니다. 제가 농업대학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양돈을 좀 생산성 있게 효율성 높일 수 있을까요? 농민들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돼서 최대로 했다 말씀드립니다. 2년 하고 고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번 일선부정 문제. 조금 전에 이제 지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지사님이 지사님 되기 전에 했던 고진택이라고 합니다. 농사 진지는 한 28년 정도 시설 노지에서 역시로 재개하는 게 이 후남이 이미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것도 해부가 시작했는데 2024년도 해계년도에 특성에 맞게 농촌 마을을 설계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런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의 취향 비리로 시시체 이러한 장점을 살려 근로 인력을 구하는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만으로 연간 매출 재개에 맞다고 그때 기준으로 자고 통납 가게가 휘청일 때가 많습니다. 사고로 1년 태양광 축동 대성 에너지의 보고를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농촌은 저는 지금 30년째 하셨는데 경기도가 이제 경기 아리백 선언하면서 예를 들면은 받지 못하고 아예 보험에 가입조차 못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올해 과수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박수로 네 이분 사랑합니다.